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소식을 전달하는 집배원들. 바다 위 외딴 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나고 예. 도서나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섬마을 집배원들은 육지의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사이자 도우미 역할까지 도맡아 하곤 하지요. 전부 다 해줘야 돼. 공과금이라든가 면사무소 농수협 같은데 통장을 정리한다든가 돈을 찾은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다 해줘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육지와 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섬마을 집배원들을 소개합니다. 신안군의 소식은 목포 우체국을 통해 전달됩니다. 신안군의 한가운데 자리한 안좌도 역시 마찬가지. 이른 아침 목포로부터 우편 트럭이 도착하면 안좌와 팔금 그리고 주변 세 개의 섬으로 우편들이 배달되는데요. 그중 자라도를 담당하는 김미양 씨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보통 평상시 이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예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10개 정도 돼요. 보건소 약품도 많이 가고 다른 택배회사가 없어가지고 우체국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안좌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섬 자라도. 시간 내에 배달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우편과 택배 외에도 배달해야 할 물건들이 있답니다. 네, 택배 말고 이거 있는데요. 주민들이 전화가지고요. 부탁 좀 한다고 장거리 좀 부탁해갖고 사고 가는 중입니다. 장거리? 예, 예. 이런 거 개인적인 부탁도 이렇게 예, 예. 들어주시고 하세요? 아이고, 그래야죠. 육지에 나오기 힘든 섬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섬마을 집배원. 단순한 우편 배달 업무에 그치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베푸는 존재인데요. 덕분에 섬 사람들은 항상 미양 씨에게 고마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이랍니다. 비나 오거나 바람 불고 눈 오고 하면 진짜 고생 많아요. 좀 많이 지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라도에 김미양 씨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소식이 끊어지고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미양 씨는 꼭 다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주셔야지. 없으면 안 돼요, 절대. 네, 절대 안 됩니다. 미양 씨처럼 도서, 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 배달 업무를 하는 집배원은 정규 집배원이 아닌 특수지 계약 집배원인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김미양 씨 역시 안좌도 주민으로 안좌도는 물론 자라도 사정에도 박습니다. 이제 안 열렸네요. 누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도 훤히 깨고 있지만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좀처럼 예측할 수가 없지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지금 집에 아무도 안 계시면 전화를 해가지고요. 다 요즘 농번기라 일어나가고 싶거든요. 연락되면은 낮 지정된 장소에다 내놓습니다. 농번기는 특히 다들 되게 안 계시겠어요? 그러죠. 우편 가방을 메고 섬을 오간 지도 어느덧 10년. 그동안 미양 씨는 참 많은 가족을 얻었는데요.
100명 남짓한 자라도의 주민들이 이젠 모두 가족이나 마찬가지. 네? 이거 참 끄지게 돼. 손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손목이 안 좋았고요? 네, 이거를 고추 사이사이에다 묶어야 되는데. 아이, 큰일 났네요. 도와달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손을 내미는 미양 씨. 게다가 본인의 일처럼 똑부러지게 해주니 이런 복덩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도 잘해주고요. 우리는 여기가 이제 배 타고 나가야 되니까 뭐든지 이제 안작권에서 해결 안 하면 목포권에서 해야 돼요. 근데 배달하신 분이 거의 많이 심부름 내주시고 금융권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전선 가는 것도 잘해주세요. 다음 배달 장소는 딸이 보낸 택배가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영자 어머님 댁. 네, 감사합니다. 택배는 딸이 보냈는데 호강은 미양 씨의 몫이네요. 날씨가 더운 게 곤란하죠. 물이 안 나오고. 이거 안 와갖고요. 수박이요? 이분들 오신다는 소리 듣고요. 막 먹고 가라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었어. 네가 아파 본게 자꾸 알게 되니 무슨 해서 보낸 게. 일하러도 못 가고 이러지. 아이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 네. 이 아줌마하고. 좋지라 아마도. 좋지. 좋아 불고. 좋군이도. 좋아 불고. 올 때마다 맨입으로 보내는 법이 없다는 한영자 어머님이 오늘은 선물까지 한 보따리 챙겨주시는데요. 섬 사람들의 정을 가득 안고 다시 안좌도로 돌아갑니다. 내일 다시 또 오늘 못한 거 소포가 말해요. 오늘 못한 것도 다시 내일 해야죠. 소포의 편지도 돌려야 돼. 시간적으로 시간이 속박이요. 그 시간 맞춰고 해야 하니까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해야죠. 고되지만 보람찼던 하루의 끝. 미양 씨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들고 배에 오르겠지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진도항에서 9km 떨어진 섬 조도. 조도는 총 154개의 보석섬을 거느리고 있어 집배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곳인데요. 윤성문 씨는 그 중에서도 성남도와 옥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하고 낚시질 한다고 미끼, 새우. 배우. 예. 그리고 이제 뭐 담배 사다 주라는 사람, 또 이제 농사 못 지니까 풀 죽을 제초제 사다 주라는 사람, 그런 게 많아요. 다 해줘야 돼. 그 조제한 약은 안 되지만은 그냥 뭐 연고라든가 이렇게 한 그런 것은 다 이제 약국에서 사다 주라 하면 이제 또 사고 해야 돼. 감기약도 사고 해야 되고. 격일제로 운항되는 섬사랑 10호와 13호를 타고 배달에 나서는 윤성문 씨. 배에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릴 준비를 하는 건가요? 누럭도요, 누럭도. 누럭도? 네, 누럭도. 누럭도? 누럭도에는 우편만 갑니까, 오늘? 예, 예. 뭐 다른 택배는 없고요. 특수편만 없습니다. 윤성문 씨의 목적지는 성남도지만 중간중간 들리는 작은 섬에도 우편물을 전달하는데요. 인구가 적은 섬은 상시 위탁 집배원이나 이장님이 배달 업무를 대신합니다. 물건 하나 주고 바로 또 이동, 다른 섬으로 이동이네요. 예, 그러죠. 바로. 외병도. 우리나라의 연안 여객선 중 가장 많은 기항지를 가진 섬사랑 10호와 13호. 무려 32개의 섬을 들르는데요. 섬마다 주어진 1분 남짓의 시간 동안 우편물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습니다.
초보 하나 두고 가시던데 뭐예요 그거는? 아, 저 여기 섬 전기요금 나보고 대신 납부해 주라고요. 전기요금? 예, 예. 전기요금, 전화요금, 뭐 수도요금 같은 거 전부 내가 다 납부해 줘요. 전기요금은 직접 내실 수 있지 않나요? 아, 자기들이 뭐 자동이체 하면 되는데 자동이체 안 한 분들은 내가 갖다 우체국에다 납부해요. 3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남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을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루는 성남도, 하루는 옥도를 향한다는 네. 윤성문 씨. 윤성문 씨. 네, 예. 이거 뭐 보내려고? 보채면 돼요? 부장님 전화 보내주세요. 여기다. 사인 하나 해줘. 여기다 주죠. 이틀에 한 번 들르는 탓에 가끔은 이런 일도 생긴답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된디. 네. 오늘 내 선글라스 쏟던디. 아, 갑자기 내일 모레 오면 또 갔거든. 아니, 내일 모레 오지 마시고 그냥 내일 배로 보내주세요. 내일 배로? 저도 토박이인 윤성문 씨는 평생 집 비운 일을 하다 얼마 전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고도 이 일이 그리워 다시 특수지 계약 집배원을 선택했습니다. 섬 사람들이 바깥 세상 소식을 궁금해하듯 윤성문 씨는 섬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 집에만 있을 수 없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보내서 나가 먹어야지 아무도. 선생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오기만 기다려서 전화로 연락 받고 갖고 오시라고 해갖고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잘 먹어요. 예. 컬러. 성남도의 인구는 40명 내외. 아무리 우편물이 많아도 10분 정도면 배달이 끝난다는데요. 덕분에 매일 배 시간에 쫓기는 김미영 씨와는 달리 윤성문 씨는 배를 기다리는 것이 일입니다. 네, 배달 다 끝나고 배가 지금 올라오면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와요. 배 오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고기가 물든 안 물든 고기 안 물면 세월 낚고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아침 9시 배를 타고 나와 다시 조도로 돌아오면 오후 4시. 우편 배달을 하는 시간보다 배를 타는 시간이 훨씬 길어서 힘들만도 하건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빈 가방보다 마음이 더욱 가볍다는 윤성문 씨입니다. 이제 우체국 들어가서 기록 처리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오늘 배달한 거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고 또 오늘 우편물 전부 받아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죠. 우체국 들어가서 그걸 전부 해야 오늘 이런 거 끝난 겁니다. 섬 사람들에게 집배원의 방문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반갑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갑지요. 그 마음을 알기에 섬마을 집배원들은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